제품도 저 코브라입니다. 코브라. 자, 여러분들 코브라 정말 멋진 차량이죠. 자, 코브라의 자, 그냥 버전이 있습니다. 자, 15만 9천째 버전. 자, 무조건 RTR만인 게 아니라 이렇게 AR을 있습니다. AR. AR은 조종기랑 배터리 있으면 필요가 없죠. 자, 특히 의원님께서 또 XT 25 잭으로 했는데, 야, 여러분들 정말로 출력이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. 3세기 때문에 65kg, 70kg까지 가능하고요. 또 피뉴이라든가 각종 업그레이드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쇼 볼까요, 쇼? 아호. 유후. 바디도 솔직히 여러분들 기스가 잘 안 나고 멋진 폴리카마트 바디인데요. 자, 여러분들 우리 코브라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알아볼까요? 자, 우리 아시아부 쭉 이렇게 부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저기서부터 끝까지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저 코브라에 대한 제품들이에요. 코브라 제품. 자, 코브라 부품을 이렇게 많이 판매하느냐. 자, 이게 무조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. 필요하시다 보면, 진행하다 보면 상처가 나잖아요. 그럼 또 없기도 하고, 막 그렇습니다. 자, 여러 가지 서스함이라든가,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너클, 그 다음에 허브캐리어, 이런 것들 다 옵션이 많이 있어요.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. 조향 쪽도 할 수 있고요. 허브.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옵션들이 많이 있고, 이렇게 코브라가 부품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, 원하시는 부품들, 필요하신 부품들을 꼭 구매하시고, 그냥 굴리는 게 아니라, 뭐 점프도 하시고, 점프를 몇 번 하다 보면 솔직히 견적도 날 수 있어요. 그쵸? 그 무서워하면 실력이 안 늡니다. 실력을 늘기 위해선 점프도 하시고, 그만큼 실력에 대해서 더 재밌는, 더 하드코어적인 RC카를 하면서 실력이 빡빡빡 올라가는 거죠. 자, 무서우면 점프도 못 하죠. 그쵸? 우리, 새들 중에서,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이제 애기인데 일부러 한 100m 정도 떨어뜨리는 그런 새들 있잖아요. 정확한 새 이름은 모르겠지만, 그렇게 강한 정신력으로, 자꾸 자기 몸을 단련하듯이 RC카 단련하면 멋진 진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, 자, 출고할 때 있습니다. 자, 코브라, 그 다음에 점프할 때, 우리 코브라에 대한 부품, 걱정하지 마시고, 열심히,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출고하겠습니다. 오케이. 쫄지 마!